네. 네. 아,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자, 한 투자권의 김대준 투자 전략 팀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이게 추석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그, 뭐 오늘은 어, 네. 뭐 진단 뭐 이런 거 말고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해. 예, 네, 우리 액션만 알려 주세요. 예. 네. 지금 뭐 파월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 할 시간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쉬시죠. 예.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때는 그냥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강제로 어떻게 쉬어요, 우리가. 오늘도 뭐 팔거나 이런 것도 네. 하지 말고 사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마요. 이미 뭐 좀 많이 파셨을 것 같고요. 뭐 빠르신 분들은 팔았었고 이제 좀 언제 살 건가 이런 네. 고민하실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추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못 판 분들은 들고 가셔야죠. 어쩔 수 없죠. 오늘 팔든가 아니면 들고 가시던가. 아,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주식으로 재미 보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말을 그냥 너무 좀 짧게 네, 좀 네. 성의 없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당장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정말로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냐 그걸 잘 네. 구분해야 되죠. 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잘라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아직 뭐 비중에 포트가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하실 필요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매크로 상황이 좀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 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결국 투자 심리가 망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높다, 달러도 강하다, 이익도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예를 들어 뭐 한참 막 올 한 해 달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AI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등. 요쪽 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다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들이랑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친구들이 좀 따로 있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게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성장주가 결국에 고금리 환경에서는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빠지면은 또 언제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빠지고 사요? 네, 지금 더 빠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시장 금리 자체가 너무 높거든요. 네. 한국도 국고채 10년이 뭐 4.07까지 가고 미국도 4.05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되고 조금 진정이 됐을 때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네. 뭐 성장주 방금 뭐 AI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비쌌던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탈하는 산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조금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는 산업이거든요. 뭐, 2차 전지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2차 전지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논리적 타당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뭐 앞으로 캐펙스도 늘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네. 물량이 확충이 되면은 잘 될 텐데. 이사든지. 네. 근데 이게 과연 뭐 내년, 내후년, 뭐 2030년까지 다 땡겨온 게 정말로 가정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업을 세세하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이 이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친환경 구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걸 꼭 굳이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서 뭔가 균열이 발생하고 기스가 나게 되면은 아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2차 전지가 한참 막 달리다가 좀 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만한 성장을 가져올 만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2차 전지 성장은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하죠.
이만큼 확실하게 성장할 게 뭐 있는데 다른 거 아무거나 갖고 와봐. 참고로 2차전지 있어요 이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뭐 있어요? 그 정도 성장 나오는 게 없다면 상대적으로 2차전지에 더 돈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얘기입니다.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반도체처럼 다 주도해갖고 만들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전방 산업에서 분명히 수요를 당겨줘야 되는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나 뭐 ES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쪽의 수요 자체가 망가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과연 우리가 아무리 잘 팔아도 재고만 쌓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간밤에 뭐 유럽에서도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산이다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약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탑다운 측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정말로 좋고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긴 한데 네. 불안한 요인들이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썰 같으니까 제가 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차트죠? 네, 일단 자, 그림을 준비했고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아니라 사실 여름까지, 7월 말까지인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펀더멘털 이상으로 올랐다 말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셨고요. 근데 과연 그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측면 때문인데 제가 어쨌든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 주식시장 내에 고객분들의 돈이 어느 정도가 있냐 요거를 살펴보는데요. 페이지가 네, 요거를 살펴보는데 2023년 7월 26일이 한국의 거래대금이 62.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엄청났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와가지고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올랐어요.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고요. 당시 주도주가 뭐였냐면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근데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7월 26일이 153만 원을 갔던 날이었어요. 장중에 찍었던 날 그날이죠. 네, 장중에 찍었던 네. 날이고 근데 이게 그냥 쭉 간다면은 괜찮겠지만 결국에 대폭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에 거래 대금이 63조 원 정도가 있었다. 근데 한국 증권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객 예탁금은 55조 원, 56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증권사의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한 바퀴를 회전시키고 더 돌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과열이 분명했고 벤치마크 지수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주도주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도주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쇠퇴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이 주식시장 내 2차전지 거래 비중 변화인데 제가 2차전지 관련주를 한 30개 정도를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 ETF에 들어가 있는 2차전지 종목인데 63조 원 찍을 때 전체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50% 가까이가 다 2차 전지 거래를 한 거거든요. 49.1%가 그거는 거래 비중이군요. 그렇죠. 그 30개 종목이 30조 원을 먹은 거예요. 와. 30개가 30조 원을 돌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0% 언더로 떨어져 있고 결국에 이 돈들이 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또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할인율이 조정이 되면 네. 다른 성장주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에만 그랬냐?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과거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2021년 1월 11일인데 이때가 코스피 역대 최고치입니다. 64.8조 원이고요. 9만전자 갈 때죠. 네. 96,8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코스피 빠지고 거래대금 굉장히 터졌고 삼성전자 망가지면서 뭐 7만 전자, 6만 전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나쁘지 않았고요.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결국에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위원님 그때 저때 거래 터졌을 때 네. 그 2021년 1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때 삼성전자의 전체 거래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얼마나 돼?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파란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가 당시 9%가 올랐어요. 장중고가가. 네.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시가총액 300조 원짜리인데 이게 9% 올랐다는 거는 모든 자금이 거의 이쪽으로 쏠렸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의 변화들 주도주가 조금 집중됐었던 돈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또 좋아하는 전문가분들은 지금이 살 기회다. 그동안 에코프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에 못 사서 그렇게 안달하더니 지금 그 가격이 왔는데 왜 안 사고 있냐. 하긴 뭐 150만 원도 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80만 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약간 조정 보일 때 사야 나중에 이제 또 쫙쫙 올라갈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사자 말자 이렇게 뭐 코멘트 드릴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냥 관심을 조금 멀게 내려놓자. 네, 내려놓고 이거 말고도 할 게 많다. 아, 이제 많아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중소형 단위에서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죠. 뭐.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방어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배당이나 아니면은 수익이 양호한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아, 예전에 2차 전지의 상승세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을 한번 나도 타보고 싶다. 그러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성장주가 뭐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돈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고 어떤 얘기를 하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거예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다. 근데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도주로서의 위치 자체가 많이 퇴색이 됐고요. 사람들 관심이 멀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시선을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향 어디로 좀 시선을 옮겨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뭐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너무 많네요. 그림이. 네. 네. 대략 어느 업종 혹은 어느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종목들 장세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뭐 AI나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바이오 이런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중물로 투자의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의 내년도 예산을 보시게 되면 대폭 많이 이제 증가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656조 원이 이번에 나온 예산인데 이 안에서 그래도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조 원 이상의 R&D 투자를 할 거예요. 뭐 규모 측면에서는 크지 않죠. 근데 이 조그만 산업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AI나 바이오나 보안이나 뭐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또한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뭐 이번에 또 에스모가 열리는데 네. 10월 중에 유럽 종양학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쪽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AI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가 빠졌을 때 네. 나중에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네,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선도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대폭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꼭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야 이거야말로 진짜 앞으로 글로벌의 새로운 산업 혁명과 비슷하고 이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면 그쪽에 대해서는 이 증시 전반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네,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군, 종목군들에 대한 선호는 투자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죠. 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차 전지의 성장성에서 꽂힐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각자의 자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의 환경과 그 시각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시각인지에 대해서 우리 김대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2차 전지의 주도력이 그냥 최근에 빠져서 수급상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왜 2차 전지가 지금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그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선호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친환경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의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가 분명히 매출이 폭발할 것이다. 이 가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게 지금까지 주가를 이끌어왔던 요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기존의 흐름에서 이슈가 하나씩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정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친환경 산업이라는 게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보조금이요. 근데 정부의 보조금을 과연 기존대로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정부의 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살려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금리 확면에 환경에 직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과연 새롭게 성장하는 쪽에 계속해서 돈들을 투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지금은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산업들 정책들을 주도하는 이제 레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에 지금 일단 영국부터 친환경에 대한 기조를 좀 바꿨고요. 한국도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다른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뭐 카본 프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미국은 내년에 대선인데 미국은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그냥 트럼프가 됐다고 쳤어요. 그러면 IRA나 이런 친환경 산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대선이 2년 뒤, 3년 뒤면 모르겠는데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1년 남았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목소리가 계속 크게 들려왔을 때 이미 수익을 많이 냈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조금씩 조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럽도 뭐 뉴스가 나왔지만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숫자로 모든 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 기업을 보는 바텀업 이런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글로벌 기조가 변화하는 환경들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최근에 뉴스 플로우 중에 그런 각국의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약간 퇴보하는 듯한. 근데 이게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기조를 바꾸진 않겠죠. 근데 그 기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속도가 좀 이제 조절되거나 이런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그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예를 들면 굉장히 귀한 게 아니라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말씀이시죠. 고금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고금리는 성장주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거의 뭐 쥐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결국에 금리를 가지고 미래 이익을 할인해서 땡겨오는 건데. 그렇죠. 그냥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미래 이익이 줄어서 지금 꽂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아 굉장히 과열이 됐을 수 있다. 그냥 원래 펀더멘털로 가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9월 FOMC 이후로 조금 저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원래 시장을 되게 강하게 보는 그런 주의예요. 제가요. 원래부터가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저희 한투증권에서 연간 전망 밴드를 원래 2000에서 2600을 냈다가 1월 달에 좋아지니까 바로 바꿨어요. 2800까지 간다고. 아마 가장 빠르게 바꿨을 거였는데. 근데 9월 FMC 때 뭐 뉘앙스가 되게 달라진 거잖아요. 금리 인하한다는 속도, 시간 자체가 뒤로 쫙 당겨지면서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네. 우리는 이거를 조금 경계해서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 우리 저 김대준 위원, 김대준 팀장께서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도 네. 조성이 돼야 되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증권 회사라는 하나의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굉장히 제약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금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분명히 저희 쪽 셀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숫자로 약간 어느 정도 설명이 안 되는 국면이 분명히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뭐 다른 증권사들은 보지 않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굉장히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지만 약간 그 색채가 약해졌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계속해서 이걸 보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기회를 포착해보자. 이렇게 전략상.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전반적으로 주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 플로우가 많은 상황에서 주도주로서의 위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감안하고 추석 이후의 장세를 좀 봐주자라는 그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